성인이 출애할 때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러워하며 복이 없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모습을 직접 보면서 육성으로 법문을 듣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있어야 되기에 존재한다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비성 종단으로 인해 그 피해가 막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사이비를 바르게 분별하는 방법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는 어찌 해야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어, 우리가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할 때, 내가 잘났다 하면은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면 옳은 겁니다. 그는 이 사이비 종교 뭐 단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바라보라. 존중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이 올 것이냐? 그는 없습니다. 존중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존중이 되는데 존중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존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존중은 내가 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내를 낮추는 것이 아니요.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다. 무엇을 인정하냐? 저 사람의 재주도, 저 사람의 인간도, 저 사람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근어한 환경도 인정하고 상대하라. 이 사회, 모든 이 사회는 구성물들이 일어나고 환경들이 일어나는데 누구든지 저마다 해야 될 일이 다 틀리게 지금 성장하므로 내 방법으로 옳다 하지 말고 그 사람 방법도 옳게 있으니, 이것도 인정하는 속에서 존중이 된다. 세상에 잘났고 못난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일이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 모든 일들은 구성이 맞아서 이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소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를 잘 치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 구성이 맞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사회가 함은 뒤엎어야 될것 같으면 야망을 가지고 아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이 사회가 또 빚어지는 것이다. 누구를 못났다, 잘못한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이 사회가 그런 구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질량이 만들어지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 누구도 탓하고 욕하고 못났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구성원이고 그 나름대로의 지금 책임감을 행하고 있음을 알아 존중하라. 서로가 존중을 할때이 사회는 믿음이 상처고 서로가 힘이 모이기 시작을 한다. 미래는 앞으로 지금 이 시대는 융합시대입니다.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성장을 해서 인자는 융합을 해서 힘을 만들어가는 세상이다. 내 개인으로 개인 힘으로 사는 것은 네가 딱 먹고 사는 것만큼만 할수 있다. 내가 지적으로 살려면 힘을 합쳐야 돼. 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할때 우리 삶은 지적이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빛나게 된다. 개인주의는 이제부터 이 고독만 씹을 뿐이다. 우리는 둘이 아니오. 우리는 다들 형제들이고 한 가족들이다. 우리의 서로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모여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누구도 탓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탓하는 것은 내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이것만이 내 인생이 풀리는 열쇠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